황해도에 있는 안악 3호분. 안악 3호분 내부는 고구려 미술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화려한 벽화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생활상을 그린 벽화 안쪽에 눈에 띄는 그림이 있다. 우물도다. 이 우물도 그림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 바로 도르래를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그 오래 전서부터 이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그 미륵사 석탑을 건조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르래 같은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장비로 그 기계적인 장비의 힘을 이용해서 힘을 줄이면서 석재를 효과적으로 들어 올리는 장치는 뭐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륵사 탑에 사용된 기중기는 어떤 형태일까? 수원 화성은 정조 때 축조된 성으로 성을 쌓을 때 여러 형태의 기중기가 사용된 것으로 유명하다. 화성 성역의궤에는 수원 화성을 쌓는 데 이용된 기중기들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실려 있다. 특히 농로는 도르래를 이용해 무거운 것을 위로 간단히 들어올리는 기중기 일종으로 조선시대 건축에 가장 자주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농로의 바닥 구조가 미륵사 탑에서 발견된 H자형 초석 형태와 거의 일치한다. 바로 이 기중기 형태가 미륵사 탑 축조에 사용됐다는 게 배병선 교수의 주장이다. 그런데 그 H자형 그 평면 형태 자체가 가장 그 건축적으로 힘을 많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H자형 초석을 통해 복원한 백제시대의 기중기다. 그런데 H자 초석에서 6m가량 떨어진 곳에서 모두 4개의 목심 유구가 발견됐다. 이 유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돌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됐을 것이고, 두 개는 기중기의 간대를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사용됐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기중기는 돌을 위로 끌어올리는 기능뿐 아니라 좌우로까지 움직이는 발전적인 형태의 기중기였다. 다시 말하면 H자 초석을 통해 복원한 백제의 기중기가 조선시대의 농로보다 한 발 앞선 형태의 기중기라는 것이다. 수원성보다 1200년 앞선 시기에 백제인들이 농로보다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현대의 크레인과 유사한 그러한 시설을 사용해서 거대한 탑을 조형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백제인이 사용했던 기중기입니다. 이미 1400여 년 전에도 이런 지금의 건설 장비와 흡사한 기중기가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미륵사 탑은 이처럼 이 백제 과학 기술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아주 상징적인 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백제인에게는 석탑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주 특별한 탑이었습니다. 백제가 모든 역량과 기술력을 총동원한 최대 석탑, 미륵사 탑. 자, 도대체 백제는 왜 이런 거대한 석탑을 쌓았을까요? 최근 여기에 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미륵사 주변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이상세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미륵사 밑에까지 물이 흘렀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역사학자인 조법종 교수는 독특한 구조의 서탑 금당지를 그 근거로 보고 있다. 다른 사찰의 금당지와는 달리 이곳 초석은 높이가 무려 1m에 이른다. 말하자면 이 초석의 높이만큼 건물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하 공간의 용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수로가 다 연결이 돼 있었고 또 이것도 이 이격된 공간이 그 습기를 방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용이나 물과 관련된 어떤 종교적인 상징성을 여기에 그대로 포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뭔가 이 미륵사의 구조는 물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특이한 구조로서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금당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무왕을 장사 지낸 대왕암이 내려다 보이는 경주의 가문사지. 외병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웠다는 이곳 가문사지 역시 미륵사 서탑과 같은 금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 가문사지 앞엔 당시 바닷물이 들어왔던 저수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가문사 3층 서탑 앞에 금당지다. 바닥에 일정한 높이의 초석을 놓은 다음 다시 그 위에 긴 장대석을 겹쳐올린 형태로 지어졌다. 이런 구조라면 초석의 높이만큼 지하에 공간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전 앞에 당시 바닷물이 들어왔던 저수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고 가문사 금당 구조도 지하 공간을 두어가지고 역시 물이 들어왔었다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조는 사찰의 밑까지 물이 들어왔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가문사와 미륵사가 같은 구조라면 미륵사 밑에까지도 물이 흘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말 미륵사까지 물이 들어왔을까? 미륵산 주변은 지대가 낮고 사방이 넓은 평야다. 이런 지형적 특징 때문에 멀리 15km 떨어진 금강변에서도 미륵산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미륵산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는 성당 포구를 거쳐 금강으로 합류한다. 이 앞에 마을이 강변이고 더 나가면은 강경이고 오랫동안 익산적의 물길을 연구해온 수로 전문가 임기령 씨. 그는 미륵사지 주변의 지명이 대부분 물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이 지역엔 유난히 물에 관계된 지명이 많다. 1~2m 차이밖에 안 나는 곳이. 저기 금강에서 흘러들어오는 이 물이 있는 길로서 여기 지명 이름이 강변이에요. 지금은 전혀 강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전에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로가 표시된 지도를 보면 실제 미륵사 앞까지 물길이 표시되어 있다. 예. 남경대교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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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여기요. 거기가 미륵사네. 물길이 있지. 예, 이게 물길이지 않습니까? 이게 물길이. 미륵사 바로 앞에. 이게 흘러내려간다 이거요. 조선시대에 제작된 고지도를 살펴보면 실제 미륵사 앞까지 물길이 나 있다.